정확히 제가 2015년 4월 21일에 미국에 도착했다. 다리도 퉁퉁 붓고 방도 지저분했다. 설렌다. 좋은 일만 가득하고 많은 일을 하고 싶다. 엄청나게 성공하고 싶다. 모델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처음에 숙소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이 쇼 하나 설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는 샤넬이 크루즈 쇼를 파리에서 할 시즌이었는데 막 제가 이제 좋아가지고 멋있게 하고 쇼장을 탁 걸어가고 있는데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저쪽에서 신호위반을 해서 저를 치고 탕 하고 제가 날아갔는데 어머! 이제 샤넬 측에서는 또 모델 그런 복지, 그러니까 모델을 너무 걱정해주는 마음이 크니까 일단 병원 가서 괜찮다는 진단서가 MRI, CT가 있어야지 쇼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가서 MRI, CT를 찍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샤넬에서는 저를 대신한 모델을 찾아놨어요. 그 룩에 대해서. 아, 다른 사람. 아. 그 모델이 제 룩을 입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막 울면서 나 지금 이 쇼 하려고 빨리 뛰어오지 않았냐, 시켜달라 해가지고 캐스팅 디렉터 분도 제가 너무 간절한 걸 알았는지 샤넬 측에서 여분의 옷을 빨리 회사에 가서 가져오고 저는 다시 제 착장을 입고 쇼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지금 이게 그때의 쇼예요 저게 근데 자세히 보면은 눈이 다 퉁퉁 부어가지고 시뻘게 져 있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그렇네. 제가 울어서 너무 간절하니까 이 일이 그만큼 너무 좋고 너무 하고 싶고 그 쇼에 너무 서고 싶으니까 그 쇼에서 받는 열기, 에너지, 희열감 아 진짜 그 러너웨이의 주인공은 나야나 무대가 주는 힘이 제 교통사고에 그걸 이길 정도였어 근데 제가 그 샤넬의 클로징을 동양인 최초로 하게 됐어요. 아시안 최초로. 어허.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다. 네. 응? 저때 우리나라 패션 피플들 SNS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엔딩에 현지가 올라왔다고 맞아, 하면서. 맞아. 자세히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계속 시초로 저 잘 본 줄 알았어요. 그냥 샤넬쇼에 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꿈의 무대인데 저... 거기다 클로징까지 해? 와, 그 너무 너무 벅차오르고 모든 이런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가슴 벅찬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